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보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016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많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라면서 이미 관련한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조만간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십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부가 오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경유차 관리 대책 등이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 삼겹살 같은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규제는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난색을 표했었죠. 고등어를 구우면 정말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번질까? 조선일보 취재팀과 고려대 연구팀 K-웨더가 공동으로 검증했습니다. 단언컨대 밀폐 공간에서 태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결론입니다. 고등어를 태우지 않고 구우면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90%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삼겹살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환기와 후드 가동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환기를 하고 후드를 가동하면 최대 95%의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압축 천연가스 버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버스에 비해서 그다지 우수하지 않다는 미국 환경전문기관의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은 CNG 버스, 즉 압축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상당 부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서울시가 서울시로 들어오는 경기도 버스에 대해서 압축 천연가스 버스만 받겠다 이랬죠. 자, 압축 천연가스 버스와 경유버스가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앞으로 정책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의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3,700억가량의 추가 이익을 얻은 반면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약 580억의 손실을 보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 가격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은 합리적 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80억을 손해본 그런 합리적 투자는 세상에 없지요.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로비와 함께 약 15억 원의 뒷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롯데 측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롯데 측이 중요 자료가 들어간 컴퓨터를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인멸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 하반기부터 경력 법관에 지원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판사 생활을 마친 다음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이제 판사가 될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판사가 될 경우에는 판사 끝난 다음 변호사 안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렇게 서약을 받아서 개업을 포기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협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 소관인데요. 최근에 정운호 게이트로 드러난 전관 비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내놓은 변협 차원의 특단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전관 비리 문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에도 녹아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서울 메트로가 내부 감사를 통해서 퇴직자들이 대거 취업한 민간 용역업체들의 인력 고령화 문제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었다는 겁니다. 구의역 사고를 야기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뿐 아니라 다른 위탁 용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서울 메트로 감사실의 조건부 민간 위탁 용역 관련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구의역 19살 노동자 죽음 뒤에는 메피아 계약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퇴직자 38명을 1인당 월 422만 원에 고용하라. 이렇게 용역 입찰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네, 이 퇴직자들 수리 인력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업체는 비정규직에게는 월 144만 원을 주면서 혼자 작업을 시킨 겁니다. 이분들 대부분 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놓고 험한 일, 이 일은 또 비정규직에게 다 떠넘겼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3년 4월 지하철 정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 소속 계약직 정비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새삼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출신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 차별이 크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은 용역업체로 옮긴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바뀐 게 없었네요. 한국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벤사, 즉 카드 결제 대행 사업자로부터 여전히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휴게소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휴게소 매출액으로 잡히게 되고요. 이 가운데 20에서 30%는 도로공사의 수입이 됩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체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의혹이 제기되는 휴게소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째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인 최덕규 전 후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덕규 전 후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덕규 후보는 선거 당일 1차 투표가 끝난 다음 결선 투표 개시 전에 측근을 시켜서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를 3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을 불러서 선거 당시 최덕규 후보와 사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된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인천중구청장 가족이 이 일대 땅을 주고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가 밝힌 건데요. 특히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구청장 일가가 월미도 일대 땅 매입에 나선 시점은 인천시가 월미은하레일 건설 용역발주와 월미도 관광특구 마스터플랜 안을 발표한 전후인데다 위치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월미은하레일이 지나는 주변 지역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전국 고3과 재수생 등 수험생 60만여 명이 응시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에서 시험 문제와 유형이 사전에 학원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험생들은 대입 A학원 B 강사가 최근 학원 강의 도중에 말한 내용과 이를 받아 적은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퍼나르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와 학원 측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 또 이 학원은 쪽집게란 얘기인데요. 예.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5등급으로 나눠서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사이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 간의 감점폭이 너무나 커서
법학 적성 시험 성적이나 전문 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신 학부와 연령에 따라서 지원자를 차별, 배제했다는 불공정 논란, 네,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법학 교수들은 출신 학부 차별이 특정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서울권 로스쿨의 경우 학점, 리트, 자기소개서 등 모든 요소가 훌륭한데도 1차 서류 전형에서 어이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예 서울권 로스쿨로는 지원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면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38명이 전원 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수 법학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법인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과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서 필요성에 동조했습니다. 네, 저도 임지봉 교수와 생각이 같습니다. 국민의당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서 산업별 노조를 무력화시킨 공기업의 행태가 불법 행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기업인 동서발전은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부터 사측이 나서서 기업별 노조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한국산업발전노조는 동서발전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시작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전노조가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러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 노조가 아니라 그 기업만의 노조, 즉 기업별 노조라면은 사용자가 다루기 무척 편하겠지요. 기업별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네, 이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그 직접 고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두 번째로 다시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태 이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노동 계약을 초래할 노동법 공반 과정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구역 그 참사에 접하면서 더 미룰 수 없고 시급한 그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발의를 합니다. 스크린 도어 사고 방지법. 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안을 또 내야 했을까? JTBC 보도.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 이인영 의원이 제출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법입니다. 도시철도 등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에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정규직 근로자만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딱 한 차례 심의만 했고 여야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생명이 걸린 안전 분야 근로자는 비정규직 외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인영 의원 방안.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도 대책을 내놓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칠곡 성주고령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그리고 노사관계 업무를 해온 사람으로서 최근 우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우리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직원이 꽃다운 19세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대신에 자회사를 세워서 안전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이제서야 박원순 시장이 그런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자회사 설립 역시 이것도 올바른 대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메트로 정규직 근로자가 맡아서 해야 된다. 자회사가 뭡니까? 여러분 또 임원 만들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은 좋아지지 않고 그냥 지하철에 자리만 또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외주를 확대해야 한다던 당은 어떤 당이더라? 오늘 마무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될 홍만표 구속이란 제목의 한겨레 사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됐다. BD 수사 전문이던 검사장이 퇴임 5년 만에 BD 혐의로 구속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 등의 로비는 상당 부분 성사된 듯하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정운호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2015년 8월은 정운호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다. 정운호 씨는 10월 말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황이 뻔해서 당연히 적용됐어야 할 회사 돈 횡령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문제가 불거진 지금에야 정운호 씨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했다. 애초에 부실 수사를 자인한 꼴이다. 그 두어 달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검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이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통화기록과 계좌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만 소명을 듣고 경위를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의혹을 받는 검찰의 조처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이들도 많은 터다. 네, 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의심은 특검을 위한 동력이 되겠죠.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